이번 주에는 제가 또 직접 배를 타고 팔딱팔딱 싱싱하고 맛있는 제철 생선을 또 만나고 왔거든요. 아하. 일단 우리 리노랑 누나랑 한번 떠나볼까요? 로르쇼 제철아 대합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는 소미를 위해 또 이렇게 요트를 또 준비해 주신 우리 또 제작진분들 즐겨보자. 인생 뭐 있어? 잠깐만, 옷들이 왜 그래요? 아! 이 새벽에 부른 이유 봐봐요. 거짓말 안 하고 지금 새벽 4시예요, 4시. 새벽 4시예요? 어, 새벽 4시예요. 아, 너무하네, 진짜. 지금 우리 바다 가는 거죠? 지금 옷 보니까 다 바다 가는 거죠? 그럼 뭐 잡는지만 알려줘요. 아, 안 돼요. 그것도 새우 잡으러 가나? 문제? 아니, 좀... 아니, 좀 새벽에 좀... 이런 거 좀... 놀랬어. 민아 이제 놀랬어. 그래, 새벽에 누나 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 어, 안녕하세요. 아, 카리스마 있으셨던 우리. 이모님, 우리 뭐 잡는 거예요? 가보면 알아. 우리 아저씨처럼 꼭 닮았어. 아, 아버님이랑 꼭 닮았어요? 봐봐, 재밌어. 궁금하니까. 이모, 재밌어요. 재미 하나도 없어, 어떡하지? 봐봐. 물이 막 새는데요? 아니야, 물 나오는 거야. 구명조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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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명조끼. 뭔지 모르겠지만 많이 잡아. 아니, 뭘 잡아. 지금 내가 잡히게 생겼는데. 자, 사실 제가 새벽에 배를 탈 때까지만 해도 제작진을 정말 많이 원망했었거든요. 근데 가서는 기분이 다 틀렸습니다. 이제 그물 그 이유가 이제 나와요. 오,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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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 우와, 우와, 온다, 온다. 통발에 걸린 것 같아. 오, 벌써? 어? 벌써 잡혔다고? 아, 선장님? 어, 아빠를 보면 이제 뭔지 알 것 같아. 얘 약간 아버지랑 닮은 것 같은데? 어, 얘도 닮은 것 같은데? 오, 얘인가 보다! 광어! 광어? 광어 아버지 닮았는데? 얘 아닌가? 아버님 말수가 설마, 설마 아버지도 뭔지 모르는 거 아니죠? 어, 마리수가 많이 잡힌 거 보니까 오늘 예고만. 엄마, 오늘 아빠 닮은 생선 얘 맞죠? 맞지. 맞지? 가오리, 가오리! 가오리? 가오리! 아버지! 아버지 왜 물에서 안 해요? 아, 감자랍니다. 가오리 아니었어요? 자, 지금 사시사철 잡히는 생선이지만요. 지금이 산란기라서 살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서민 씨가 이걸 땡겨. 네, 엄마. 우와! 저렇게 많이 잡혀요? 어, 엉킨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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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엉켜! 엉켰어! 어떡해? 어떡해? 안 돼! 처음이었지, 이때. 누나 처음이야. 누나 원래 개그맨인데 저렇게 물고기를 잡아본 적이 있겠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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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나 이거 만지면 안 돼. 엄마, 이거 내가 망친 거죠, 이거? 아니야. 엉킨 거 같아. 오, 풀렸다, 풀렸다. 오케이, 풀렸다. 와, 와. 빨리 감기로. 진짜겠다. 오늘 이거 먹어요. 와, 참도. 야, 와, 참 잡기 힘든데. 돈 그거 먹을 때가 아니야, 지금은. 이거 제일 비싼 거잖아. 때지. 지금이 이제 간절히 철이에요? 지금이 제일 맛있을 때야. 아, 연하고. 네, 연하고. 산란하려면 이제 살을 많이 찌어 놓잖아. 저 아무래도. 그러니까 맛있는 거예요, 요새. 예, 예. 터에 간재미가 맛있는 이유가 뭐예요? 저기 동해는 저기 이런 뻘이 별로 없잖아. 아, 갯벌. 뻘이 없고 여기는 뻘이 많잖아.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 간재미를 그래서 알아주는 거야. 이제 고생했으니까 간재미 맛 좀 보여주려고. 어, 고맙습니다. 또 이거 배에 있으면 또 이게 별미가 있어야지 또. 아, 저렇게 별 위에서 바로 먹으면 진짜 맛있지. 정말 대박이에요. 초장에 싹 찍어가지고. 진짜 배 위에서는 그냥 신발만 먹어도 맛있거든요. 맛있게 또. 어, 맛있게 맛있게. 장인의 손길. 오, 역시 달라 달라. 와, 바로 잡자마자 바로 먹는 건 이거는 야.
미끄러워서 잘 안 잡히나 보다. 방법이 없나? 그럼 다른 게? 수건으로 딱 잡고 하잖아요. 장갑 꼈으니까. 아. 장갑 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거 진짜 회 좋아하는 사람은 진짜 대박이겠다.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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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게 바로 산지직송이지. 과연. 이렇게 해서. 진짜 정말 맛있었어요. 보들보들하고요. 씹으면 씹을수록 이 고소한 맛이 있죠. 쫙쫙 올라오는 거예요. 약간 뼈가 있어요? 오도도도도 그럼요. 아,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 뼈가 너무 맛있어. 엄청 연하네. 이제 들어가면 더 맛있는 거 있어. 간제미 탕. 달지 달지. 무침. 무침. 아, 맛있겠다. 네. 무침. 그러니까 먹으면 진짜 맛있다. 봉. 어머니 이제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거죠?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갔죠. 자. 아하. 와. 매 맛있다. 아하. 찜 나왔고 매운탕까지. 와. 매운탕. 와. 정말 최고였어요. 와, 침샘이 계속 나네요. 아, 진짜. 회맛을 알아. 민호가 회맛을 알아. 아, 먹어보고 싶네요. 아. 근데 정말 저기 한상차례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간자미 찜부터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떼어서. 이렇게 떼어서 이렇게 결대로 찢어지게 이렇게. 이거 뼈도 같이 먹어도 되지 않아요? 다 먹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뭐 간자미 버릴 게 없어. 와 진짜 맛있게 저 소리 들어보셔야 돼. 오독오독. 고소한 게 막. 우와. 자, 간자미에 야채들을 싸서. 와 진짜 맛있는데. 우와. 살이 씹은 소리 약간 단맛이 나네요, 어머니. 응, 단맛이 나요. 국물하고 먹어봐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맛있는. 저 매운탕 국물 미쳤습니다. 아~ 와. 아,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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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원하고 맛있어. 우와. 눈이 번쩍 뜨이네. 우와. 엄마, 어떻게 국물이 이런 맛이 나지? 아, 진짜 국물 깊이가 달라요, 여러분. 오, 정말. 와. 빨리 집 가서 그냥 바로 이거 먹을 거야. 진짜. 아, 간장. 엄청 맛있는데요? 약간 생애 처음 접해보는 그 짜릿한 경험이라고 해야 되나? 배도 처음 타봤고 이렇게 잡아온 걸 이렇게 먹는 것도 처음이고 너무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우, 감사해요. 우리가 고맙지요. 다음에 또 배 타러 올게요.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화성에서 만난 제철미가 간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여름별미 드시러 전국항으로 놀러오세요. 전국항입니다. 전국항. 전국항. 이야. 가자미가 전곡을 콕 찌르죠 아주. 아, 그래서 전곡항. 예. 아~ 자, 서해의 신비 가자미는요, 회로 먹어도 맛있고, 무쳐 먹어도 맛있고, 쪄서 먹어도 맛있고, 그냥 말려 먹어도 맛있지만요. 아~ 단백질, 칼슘, 또 콜라겐이 퍽퍽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아주 버릴 게 없는 생선입니다.